안녕하세요. 선이 오수선입니다. 오늘은 여기 잠바가 좀 가방에 스쳐갖고 얘 잠바가 소재가 생긴 건 멀쩡한데 여기가 이렇게 다 폈어요. 이렇게. 근데 제가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다 폈어요. 가방에 스쳐서. 제가 여기 주머니감, 여기 주머니감을 뜯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일 거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주머니 속을 갖다 같은 천으로 해놨으면 수선하기 참 좋은데, 요거 색상만 갖고 천이 좀 달라요. 다르기는. 그래도 다른 천으로 하는 것보다 색상이 같아서 요걸로 이제 한번 제가 리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를 다 뜯을 거예요. 이렇게 여기를 뜯어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, 여기 주머니는 이제 다른 천으로 돼서 제가 한번 할 거예요. 여기를 이렇게 뜯어서 제가 이렇게 자를 겁니다. 여기를. 요걸로 여기다 이렇게 대줄 거예요. 이렇게 여기다가 안쪽이니까, 주머니 안쪽이니까. 미실이 조시가 요 정도 요렇게 되면, 요거 요렇게 되면 이게 잘 맞는 거거든요. 이게 요렇게 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게 여기 미실이 잘 조절이 됐다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주머니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지금 안쪽이거든요. 이제 여기 이렇게
여기 주머니처럼 제가 여기 만들었어요. 이거 안 그러면 수선화 티가 나니까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가 원래 디자인이 주머니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. 주머니로 이렇게 완성이 다 됐습니다. 짜잔, 이렇게 주머니입니다. 여기가.